원래 고위 악마들 편이었던 쌍둥이는 메피스토와 바알을 일깨우려는 디아블로의 음모에 가담했다. 고통의 군주 두리엘은 바알이 갇혀 있었던 탈라샤의 무덤을 지키다가 영웅들 손에 죽었다. 그가 불가능해. 지옥의 일곱 군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는 있지만 내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악마들이며 그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오염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일곱 군주는 다시 고위 악마인 엘리아, 아즈모다, 두리엘, 안다리엘과 대악마인 메피스토, 바알, 디아블로로 나뉜다. 있을 자리가 없다. 그건 할 수 없다. 돌아왔다.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가 바라는 악의 기운은 너무나 강하다. 패배하여 영혼 속에 갇힌 뒤에도 그 악의 정수는 트라빈칼로 새어나와 자카룸 사제들을 타락시켰다. 형제를 죽인 영웅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만에 하나 메피스토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 세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디스칸트네 시 솔란의 기록에서 나의 사랑하는 영혼 오아시스에 거듭나 나 시원한 물이 되어 그녀의 뿌리를 적시리. 그 굴곡과 홈을 담쟁이처럼 감싸고 그늘진 가지를 타고 올라 금단의 열매를 맛보리. 20년 전, 스승님은 악의 무리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 그 업적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나는 현재 세상을 산산이 조각내려는 세력을 평정하려 한다. 칼드움 주변의 영혼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들을 잠재워야 한다. 불가능해. 덕이 알카르노스를 파괴하고 이교도 대부분을 처치했다. 주인님은 더 많은 노예를 붙잡으라고 명하신다. 오아시스로 가서 주민을 납치하라. 저항하는 이는 모두 죽여라. 그리하면 우리는 동맹을 얻는 동시에 적을 없앨 수 있다.
훈련 제대로 배운걸. 마법 박자들에 들어가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 아침이 오면 비제레에 맞설 보병 부대가 파병된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아예 방법이 없는지도 모른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다. 숲속에 숨으면 아무도 내가 없어진 줄 모를 것이다. 칼바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힌다. 이야기를 듣자니 이제는 전열을 휘짓고 들어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동료들을 죽여버렸다고 한다. 아저씨, 새 물건이 들어왔어요. 한번 봐요. 보물 사냥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긴 가세가 이렇게까지 기울 줄 몰랐으니까. 어제 귀족 하나가 위대한 마법학자 졸툰 쿨레의 리그나르 우상에 대해 묻는 걸 들었다. 그걸 손에 넣기만 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 굶지 않겠지? 마법을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이요. 하지만 자매가 되는 의식을 치른 것은 고대 장치의 열쇠를 찾았지만 이 보물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 동생과 목숨을 부지하며 겨우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정말 이 장치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아시아라는 유능한 분이다. 그러니 지금 황제가 몇 년 전 칼데움으로 데려왔던 그 귀여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아시아라가 나서야 한다. 칼데움이 망하면 교역로가 끊겨 세상 사람들이 배를 고른다. 우리가 하칸을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 귀여운 한칸이 너무 잔인해졌다. 지난 몇 주 너무 신경질적이다. 하인 모두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나가지 않으니 성벽에서 던져버리게. 설마 나는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돌봐준 게 누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교도에게 발각된 지 약 일주일이 흘렀다. 엄마는 내가 숨으라고 하셨다. 숨는 것 하나는 늘 잘했으니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곳에 숨기 때문에 아무도 날 찾지 못한다. 그런데 놈들이 엄마 아빠를 끌고 갔다. 아직 두 분의 비명이 생생하다.
예전에 우리 호라드림에게 준 영혼석의 비밀을 밝혀냈다. 확실히 놀라운 창조물이지만 이 영혼석을 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복제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만의 영혼석을 만들어 많은 악마와 심지어 천사까지 그 안에 담을 것이다. 영혼석으로 인간이 진정한 힘을 깨칠 수 있다고 믿는다. 고대의 우리 인간은 예물한 시대에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엄청난 힘을 지녔다. 영혼석이 있으면 나도 선조들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아르테미스 문헌에 따르면 아즈모다는 악마군 최고의 야전사령관이 혼동계에서 벌어진 영원한 분쟁에서는 천사, 악마 내전에서는 대악마들에게 여러 번 패배를 안겨주었다가 최악의 군주가 우리 세계에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검은 영혼석은 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유산이며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천국과 지옥의 생명체들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영혼석에 담긴 힘만이 인류를 악마와 천사에게서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해. 여기 달렸다. 그건 안 되겠어. 아저씨가 남겨진 모든 실마리가 이곳으로 이어진다. 기분이 이상하다. 어렸을 때 데커드 아저씨를 처음 만난 곳이 여기였는데 아저씨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아저씨 말이 전부 옳다. 너무 늦기 전에 벨리아를 막아야 한다.
나는 이 도시의 수많은 비밀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황실 경비대만 피할 수 있다면 하수도를 통해서 칼대원에 들어갈 수 있다. 조사하는 동안 친구가 나그다를 해치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다고 데커드 아저씨가 살아 돌아오시진 않겠지만 나그다가 없어지면 마음 좀 편하겠지. 시간 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니 이보다 더 기쁠 순 없겠지만 아저씨는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하신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안전도 위해서였다지만 그냥 알려주셨더라면 그래도 괜찮다. 이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요즘 힘을 제어하는 방법과 마법을 가르쳐주시는데 왠지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 어머니는 내게 재능... 싫다. 큰 신세를 졌어. 신들께서 기도에 답해 주셨다. 치료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한다. 치료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해. 많은 것을 깨우쳤다. 강해질 수 있을 걸. 네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 멋대로 짓거려라. 네가 날 쫓는 동안 빌리알림의 황실 경비대가 그 깜찍한 레아라는 길집을 붙잡았지. 곧 그 힘도 그분의 것이 되리라. 싫다.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안 되겠어.